안녕하세요. 길밭 아카데미 수학과 김명식 선생입니다. 제가 받은 문제는 중3 수학과 1번 문제입니다. 먼저 중학교 3학년 2등급을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. 그 그림과 같이 원호의 지름이 양끝점 AB에서 그은 두 접선과 원이 한 점 P에서 그은 접선이 만나는 점이 각각 CD이다. 선분 AD와 선분 BC의 교점이 Q이고 AC가 3cm, BD가 7cm일 때 저 PQ의 길이를 구하쇼 라는 문제인데요. 일단 이 그 원에 대한 그림에서 아래될 부분이 접선의 성질과 그다음 원의 중심에서 그 접점을 지나는 접선 거기에 반지름을 그었을 때 어떻게 만난다 이 사실만 알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잠깐 체크 포인트를 잡겠습니다. 첫 번째는 오지 선생님, 여기 그 이 두 접선의 길이 어떨까요?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한번 더 도와주시겠습니까? 이 접점을 지나는 접선의 접점과 반지름 어떻게 만날까요? 고맙습니다.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닮음의 조건을 다 아는 걸로 간주하고 생략하고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림을 먼저 그리고 3분 잡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체크 포인트에서 접선의 성질을 설명했습니다. 해서 이 그 C에서 밖에 한 점에서 두 접선이 같으니까 요리가 3이 되고요. 마찬가지 P하고 B가 또 접점이 되니까 7이면 여기도 7이 되겠죠. 그 다음 이제 이 그 방금 이제 두 번째 체크포인트에서 반지름과 접점이 수직으로 만납니다. 그럼 결과적으로 그 AC와 지금 BD가 어떨까요? 평행하겠죠. 그래서 평행하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우리가 두 직선이 평행하면 한 쌍의 동의 각도는 엇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배웠죠. 해서 이각과 이각이 엇각이고 이각과 이각이 엇각이 되므로 이 두 삼각형 자체가 AA 닮음이 됩니다. 그럼 닮음비가 3대 7이니까 얘도 3대 7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되니까 삼각형 요 DP, Q가 되겠네. 삼각형 DPQ하고 삼각형 DCA가 닮은 대응이 됩니다. 자, 무슨 닮음이 되냐면 7대 10, 이각이 공통각이 되니까 SAS 닮음이 됩니다. 해서 우리가 닮음비를 적용하면 이 X값을 간단히 구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7대 10은 X대 3이다. 얘네 왜 곱해주니까 10X가 20이 나오겠죠. 그래서 구하는 X값은 10분의 21이 답이 됩니다. 이 문제는 접선의 성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방금 얘기했던 접점의 접선과 접선의 접점과 반지름 수직으로 만난다 이 두 가지 사실과 그다음 이제 그 닮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그 x를 구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출제율과 난이도. 출제율은 이런 문제가 좀 그 중학교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. 5의 4로 잡겠고요. 난이도 자체는 어찌 보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저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또 풀어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한 3.5로 잡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